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게 됐네요. 약간 좀 조작이 서툴러 가지고 버튼을 잘못 눌러 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베르사유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사유 조약과 그 밖의 조약들로 구성된 새로운 국제질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파리 광화회의가 1919년 1월에 있었죠. 전후 처리 문제를 두고 개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포함하는 평화 원칙 14개조를 제시하게 되죠. 유럽의 신생 독립국이 탄생하게 되고요. 아시아, 아프리카의 반제국주의 운동이 촉발되게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오스만 제국, 독일 제국 등이 패전국들 때 식민 상태에 있던 국가들이 독립을 한 것이죠. 전승 국가였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은 사실상 승전 국가이기 때문에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이 패전국인 오스만 제국 그리고 독일 제국의 식민지들에만 국한된 얘기가 됩니다. 이 파리 광화회의에 김규식 선생 등 우리나라의 여러 독립운동 세력들이 가서 여러 외교전을 펼쳤지만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도 사실상 일본이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웠던 것이죠. 자, 다음으로 베르사유 조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베르사유 조약은 전승국이 독일국, 패전국인 독일과 맺은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조약을 통해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독일의 모든 식민지는 상실되게 됩니다. 대부분 독립을 하거나 그렇게 되죠. 알자스 로렌을 프랑스에 반환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거느릴 수 있는 군대, 군비가 제한되고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전승국의 국익은 철저히 보장되고 패전국 독일을 철저히 응징한 체제가 이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이 조약의 당사자는 독일 제국의 황제가 아니었죠. 사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상이었어요. 사실상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이마르 공화국 킬 군항의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결국은 독일 제국의 붕괴로 나아갔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권을 잡은 바이마르 체제가 사실상 이 전쟁 당사국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독일 제국에게나 가해야 할이 막대한 전쟁 배상금, 군비 제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독일을 바이마르 공화국을 옥죄었던 것이죠. 아울러서 이 국제연맹이 창설되게 됩니다.
그것은 1920년의 일이고요. 이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초의 국제기구라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국제연합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바로 영프가 주도가 되고 이 미국이 처음부터 발을 뺐다는 게 중요합니다. 독일, 소련도 국제연맹에서 배제시켰죠. 왜냐하면 제일 제1차 세계대전에 소련은 사실상 혁명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불참을 하게 되죠. 전쟁에서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소련도 이 국제연맹의 창설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평화 정책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군사적 제재 수단이 필요한데 사실상 군사적 제재 수단이 미비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평화 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또 다른 노력들도 중요합니다. 이 로카르노 조약이 1925년에 체결되는데요. 베르사유 조약 준수를 약속하고 이 독일의 국제연맹 가입을 승인한 것이 바로 로카르노 조약이 되겠습니다.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 1928년에 체결되는데요. 사실상 부전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한다는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 1928년에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전쟁에 의한 국제 분쟁 해결 배제를 선언하게 됩니다. 독일의 배상금 축소도 상당히 중요한 평화 구축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에 대한 천문학적 배상금은 국제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었죠. 도스안, 1924년도에 있었던 도스안과 영안, 1929년에 영안은 이 독일에 대한 지원과 배상금 삭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스안과 영안에 대해서는 뒷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이 이제 해체가 되죠. 거기다가 독일 제국 역시 해체됩니다. 그러므로써 민주주의를 채택한 신생 독립국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독일에서는 민주적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참호전이 전개되면서 진치전이 발생하면서 전선으로 투입되는 20~30대 젊은 층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 노동력의 공백을 이제 여성들이 대체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 결과로서 여성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물론 30세 이상의 여성들이에요. 20세 이상의 여성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상 그 후의 얘기죠. 6.25 전쟁 이후부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가 좀 빠른 편이에요. 이 소위 말하는 20세 이상의 남녀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준 거는 상당히 빠르죠. 뭐 여하튼 보통 선거와 남녀 평등에 입각한 민주주의가 확대됐다고
1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중에 가장 중요한 결과가 결국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확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스아는요, 미국이 독일에 차관을 제공하여 독일의 배상 능력을 늘리려고 한 제안입니다.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해서 독일의 배상 능력을 늘리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영화는 배상 금액을 4분의 1로 축소하고요, 지불 기한을 59년으로 연장해 줌으로써 독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사실상 민주적인 공화국이었던 바이마르 공화국과 평화 아이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독일 제국에게 부과했어야 될그 전쟁 배상금 뭐그다 패전국에 대한 처우 그대로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게 신생통 공화국에 떠맡긴 것이죠. 그러니 이 체제가 온전히 계속 잘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이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공황이란 말은 그 자본주의의 생산 자체의 모순인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산 활동이 급격히 파괴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 소비가 문제가 되죠. 여기서 생산은 항상 사람들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거의 생산을 엄청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가 그것을 뒤따라야지 되는데 사실상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공황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소비를 어떻게 진작시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공황의 원인은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업 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탱크를 만들고 여러 신무기들의 기술들이 공업 생산, 기계 생산에 도입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생산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로 노동자, 농민 등 대중의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한 과잉 생산이 주입된 원인이 되는 것이죠. 더 근본적으로는 소비가 못 따라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대공황의 결과, 1929년 10월, 미국 뉴욕의 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폭락하며 공황이 시작되고, 그 결과 먼저 은행이 도산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연이어 공장이 폐쇄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당연히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구매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 여파로 생산이 침체되고 세계 각국으로 이 대공황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 대공황은 상당히 긴 시간 계속되었어요.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대공황이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대공황의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죠.
1929년 가을 미국 월가의 주식 대폭락으로부터 시작되어 1930년대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를 휩쓴 공황을 우리가 보통 대공황이라고 얘기합니다. 1929년부터 1933년에 걸쳐 유럽과 아메리카 제국의 공업 생산은 50%나 감소했고요. 무역 역시 60%나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 소득도 사실상 50% 감소하고 실업자는 자그마치 3천만을 넘어서고 있었죠. 자, 공업 생산이나 국민 소득에 비해 무역이 훨씬 더 많이 축소되고 있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블록 경제가 구축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자급자족적인 형태인 블록 경제가 나타나면서 무역, 세계 교류가 단절되게 되는 것이죠. 이 블록 경제는 상당히 자유무역 혹은 우리같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에게는 크나큰 시련이자 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코로나 사태도 상당히 우리나라에게는 위협적인 요소죠. 수출과 수입으로 대부분을 충당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충당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위험 요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대공황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생산과 소비의 모순 때문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범람하는 제품을 소화할 만한 구매력이 결핍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비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위축이 되고요. 또 블록 경제 체제로 변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 동맹이라든지 마르크화 동맹이라든지 파운드 동맹이라든지 달러 동맹이라든지 이러한 식의 화폐 단위를 주축으로 한 블록 경제 체제가 구축되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위축되게 되는 것이죠. 내셔널리즘의 절대적 우세 속에 관세전과 관세전은 관망한다는 뜻이 아니고 세금, 수입 관세 장벽을 높이는 그러한 관세전과 식민지 전철전이 전개되게 됩니다.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 대공황의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자유방임 정책을 포기하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통제 경제 정책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방임에서 이제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수정자본주의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 히트 상품은 전체주의였어요. 전체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권 확대를 위해 대외 침략을 감행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 대공황과 관련하여 뉴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의 해결책으로 자유방임의 원칙을 포기하고 수정 자본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게 되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가장 핵심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영국의 경우에는요, 노동당이 보수당과 거수국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영국 연방 국가 간의 블록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죠. 이것을 파운드 동맹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당이 중심이 되어 인민전선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대공황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여하튼 인민전선 내각을 구축하고요. 구성하고 본국과 식민지를 연결하는 블록 경제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블록이죠. 이 프랑 동맹이 프랑 동 블록이 형성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은 사실상 전체주의가 대두하게 되고 군수 산업을 육성하여 사실상 실업 문제와 소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대외 팽창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생산 조절과 생산이 되겠죠. 대중의 구매력 향상, 다시 말하면 수요가 되겠죠. 이것의 조화를 깨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농업조정법이 있어요. 미국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농업 기계화가 정착이 되고 대규모 경작을 통해서 사실상 엄청난 양의 농산물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해외에 팔아서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죠. 이 과잉 생산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 생산을 제한하고 농민들에게 휴경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생산을 제한한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정책에 협조해서 휴경을 하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전국산업부흥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산업 부문 간의 지나친 경쟁을 억제하고 국가가 생산을 조절하고 최저 가격과 노동시간 등을 규정하게 되죠. 아울러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수요 문제, 대중의 구매력 향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하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법을 만들어서 댐 건설에 나서게 됩니다. 정부가 공공사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와그너법은요,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실상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미국이 인정한 것이죠. 미국은 철저하게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으로 보고 있어요. 이 노동시장 인력 충원 이 모든 문제를 개인과 개인의 이 계약 관계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도 인정하게 됩니다. 사실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구매력 향상을 위한 또 다른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울러서 사회보장 입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노인연금이라든지 실업수당이라든지 이러한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사실상 대중의 구매력 향상을 도모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블록 경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본국과 식민지를 묶는 경제권을 만들고 그 내부에서 자원과 시장을 독점하여 자급자족적 경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블록 경제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자유 시장 경제에서 조그만 울타리 내에 갇히는 자급자족적 경제 구조로 전이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사실상 중세 봉건 사회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로도 들리고요. 여러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공황이 발생하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상품 판매 시장을 보호하고 원료 공급지와 자본의 수출 대상국을 장악하기 위한 특혜 관세 제도 또는 쌍무적 통상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식민지와의 결합을 강화하게 됩니다. 자, 특혜 관세 제도와 쌍무적 통상 방식을 통해 식민지와의 결합을 강화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또 심지어 물품 거래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물물 교환이죠. 물품 거래가 아니고 물물 교환이구나. 물물 교환마저도 사탕을 수출하면 소위 말해서 뭐를 수입하는 공산품을 수입하는 그러한 물물 거래까지도 활성화되는 아주 특이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자유 무역 시장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여러 어떻게 보면 퇴행적인 모습들이 사실상 대공황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킬 수밖에 없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사람들의 이성이 사실상 불안감으로 일단 살아남아야지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이러한 블록, 물물 교환 이러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퇴행적인 무역 관행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이죠. 1936년 오타와 협정으로 영국은 그 자치령 및 식민지로 구성되는 이 파운드 블록을 형성하게 됩니다. 영국의 화폐였죠. 지금도 뭐 쓰고 있죠. EU 체제에 안 들어갔었기 때문에 뭐 그렇죠. 미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달러 블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도 본국과 그 식민지를 결합하는 프랑 블록을 형성하게 되죠. 이 파운드, 달러, 프랑은 전부 그각 나라의 화폐 단위들이에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실수가 있어서 강의 내용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아울러서 과제도 말씀 못 드렸네요. 당황해가지고. 과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앞서 과제와 관련해서는 영안과 도서안이라고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 영안과 도서안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학교 공문을 좀 보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100% 동의 하에서 대면 시험을 볼수 있게 한다라는 공문도 다른 대학에서 받은 게 있는데요. 이게 100% 동의를 받기가 어렵겠죠. 사실상 비대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 대학 공문을 보니까 커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민이 사실은 많고 공문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릴지에 대해서 그건 제가 판단해야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